안녕하십니까.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 선종철 선교사입니다. 희강절을 지내면서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콩고를 소개하고 또 기도를 부탁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은 아프리카의 중서부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알제리 다음으로 아프리카에서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수도는 킨샤사이며 벨기에의 식민 통치를 받았던 관계로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1960년 독립한 이후로 정치 경제적으로 계속 어렵게 되어서 지금도 국민의 70% 이상이 하루 한 끼를 겨우 먹는 그런 정도입니다. 이들이 가난하고 병들고 또 삶이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나라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이곳에서 사역하면서 전도하고 또 다섯 개 교회를 세워서 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이곳이 첫 번째 개척교회인 라무리 교회입니다. 매주 1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으며 이들이 콩고에 주신 콩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콩고 교회가 말씀에 붙게 서서 북아프리카 이슬람권 국가들 특히 불어권 국가의 현지인 선교사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창규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기독교인은 우리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듣고 또 복음으로 많은 정립을 새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콩고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